예, 이번 키워드는 가결에 대한 얘기입니다. 최근 포털 사이트에 가결이 뭔가요?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. 문해력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는 기사입니다. 지난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한 포털 사이트엔 가결이 뭔가요? 라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는요, 이 대표 관련 기사 하단에 붙은 함께 찾은 검색어 목록에 이렇게 가결과 부결의 의미를 묻는 검색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수가 기사를 읽은 뒤에 가결의 뜻을 찾았다는 얘기겠죠. 온라인상에서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파악하는 문해력 저하 현상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3일을 뜻하는 사흘을 4일로 인식한다거나 최근엔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심심한 사과를 지루한 사과로 오해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